전 세계에서 인간이 많이 죽는 이유가 1등이 모기야. 이게 우리가 그 사실 모기가 만만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이제 사실은 그 희생되시는 분들이 많고. 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우리나라도 좀 이제 무서워지는 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옛날 여름 같지가 않고 진짜 덥잖아. 그러니까 이 날씨에 또 새로운 모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맞아. 이게 온난화 때문에 완전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 온도에 맞는 또 그런 동물들이 나타나서 바이러스를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그런 야생동물 이런 것들이 서식지를 옮겨가면서 우리한테 새로운 그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근데 또 호흡기를 통해서 이게 감염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되게 많지. 근데 이제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의 공통점은 뭐야? 무섭지. 그렇지. 아니 이제 그러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일단은 감염이 되는 거잖아. 비말이 됐던 광견병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뭐 에볼라 아니면 뭐 에이즈 이런 것들이 치사율이 높고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얘네들은 대부분은 직접 접촉으로 감염이 되거든. 그래서 접촉만 최대한 피하면은 감염이 안 돼.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는 제2의 팬데믹, 제2의 코로나는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매개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지. 접촉을 안 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말을 통해서 전파가 되니까.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공기 전파예요. 사람이 어떤 동선을 제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공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어떤 통제의 어떤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호흡기 바이러스에 많이 이제 저희가 우려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 이제 이 바이러스가 또 생존하게 되고 인류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게 되면 그 말고 그거를 제외한 또 다른 방법의 변이가 생긴 바이러스가 또 다시 장악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끊임없는 지금 그 어떤 서로 간의 전쟁, 서로 간의 이제 기싸움이 지금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넥스트 팬데믹, 미래 감염병을 이 넥스트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 어떤 것들이 있어? 막기 위해서 막아야 돼. 막아야 돼. 그럼 두 가지 아니야? 백신 아니면 치료제. 치료제 아니면 백신. 그렇지. 맞아 맞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백신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라고 과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지.